훔쳐 들어간다. 왔나 봐. 나가. 아빠 친구야? 친구. 어두운 포스가 확 풍기는데 벌써. 어 누구지?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이네. 야 그 뭐 저 이거 저 뜯어 보니까 여기 떡집하고 만둣집이 있네. 냄새 너무 좋은 거야. 잘 지냈어요? 어. 아 더원 이정 삼촌이네요. 더원이라는 친구는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애가 좀 있는 그런 친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참 워낙 뭐 노래 잘하고.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다시 나요. 이정이라는 친구는 제주도에 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결혼하고 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네.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정 삼촌. 아. 그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저도 뭐 엄청 좋아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한번 이렇게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집에 놀러 와서 이것저것 좀 해보면 좋겠다. 필모 아빠의 찐친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네요. 전화 왔어? 아 전화. 뭐 전화? 아니 서울 오래 왜? 서울 얼마 오랜만에 와갖고. 그래? 며칠 있다가 또 가려고 지금. 야 고생했다. 원기가. 아 근데 진짜 찐친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이게 좀 원래는 굉장히 큰 집인데 네. 이 정도면 정리 많이 된 거야. 아 진짜. 이정 삼촌께서도 뭐 머지않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거의 뭐 맨날 전쟁터 같지. 다모야. 다모. 네. 뭐 하는 거야? 다모 색칠 잘해? 주로 먹는 거예요. 네? 모든 색깔을 다 합하면 무슨 색이 되게? 검은색. 어? 검은색. 어? 지니어스. 나 삼촌 그 3년 전에 알았는데? 나 삼촌 지금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다모야, 삼촌들 왔는데 커피 한 번 내려줄까? 삼촌들? 다모가 커피 내린다. 커피 내려줘. 진짜 커피 얘기하는 거야? 뭐? 진짜로? 어머 어머 진짜 하려나 봐요. 이만큼 하면 되겠다. 조금만. 오, 야, 그 뜨거운 거를 직접, 이야. 그 무거우니까 조심해. 어, 조심. 맞습니다. 아우, 착해. 어, 뜨거운데, 이거. 착해. 야, 이거 커피 물처럼 잘 됐다, 야, 연해가지고. 삼촌이 연한 거 좋아하잖아. 삼촌이 연한 거 좋아해. 다모야, 연하고 너무 좋아. 그게 다모가 생각하는 커피니까 먹어. 다모 용돈 줘야겠는데? 커피? 저 용돈 있어 있어. 괜찮으면 괜찮고. 다모야. 용돈 있어요. 저건 저금통이 아니라 금고인데요? 아유, 어? 다모. 아 이따가 돈 꺼냈어. 아, 삼촌 용돈 주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귀여워. 우와 100만 원을 역시 고맙습니다. 다모 오른쪽 왼쪽 골라봐. 오른쪽 왼쪽.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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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뒤에 보면 안 되지. 골라봐 골라봐 골라봐. 골라봐. 뒤쪽이야? 오, 야 다모 잘 고르네. 야 다모 5만 원짜리 있는 거 골랐어. 5만 원짜리. 야 왜 그러냐면. 그거밖에 못 봤어. 40짜리 주는 사람이 여태 없었던 거지. 뭐야? 진짜? 저자식 장난하냐? 진짜?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래서 저게 저것만이 돈인 줄 아는 거야. 나 40짜리인데? 야. 우와, 이다모. 이다모 엄청 부잔데? 어? 왜요? 어? 도우가 일어났다. 도우가 깼구나. 야, 야 어른 같아. 안녕하세요. 크크. 귀여워서 쓰러졌어. 푹 빠지셨어요. 크크.
너무 귀엽다, 너. 그쵸. 난 사실 가까이서 처음 보거든, 진짜. 돌잔 찐대 이후로. 낯설기도 하면서 이게 뭔가 싶지, 지금.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형. 형이 보면 얼마나 더 이쁠까? 어. 다 가졌다, 야. 와. 아니, 좀 약간 딸이 없잖아, 딸이. 에이. 셋째는 언제 나와요? 어? 셋째는 언제 나와요? 아직 각자 몸속에 있는데? 아니, 셋째도 낳았으면 좋겠다, 형. 엄마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거든.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밖에 우린 안 나봐서, 형. 나는 뭐. 어색. 그, 오늘. 네, 오늘 뭐 어떻게 되나요, 형? 만두를 좀 만들어서. 뭐라고? 만두? 형, 만두 사왔는데? 만두 내 사왔는데 뭘 만들어? 아니야. 야, 장난 아니야? 장난이야. 지금 결혼한 거 처음 친구하고 후배 지금 처처하고 지금 뭐 시키려고 그런 거냐? 아니. 내가 원래 만들어 주려고 한 거야. 제가 또 그리고 만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항상 만두를 피부터 병으로 굴려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다 둘러앉아서 만들고 해먹었거든요. 지금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 그래. 이런 게 어떤 정이고 가족이구나. 저한테는 행복한 기억이에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 다모도한테 꼭 느끼게 해주고 싶은. 정이야. 너 2대1로 잘 저 싸우고 있어라? 쉽지 않을 거야.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다 데쳐야 돼. 자, 부추 잘라야 되냐? 어. 그거를. 잠깐, 너 장난 아니야? 야, 이게 나 잘못 왔어. 다모의 지략에 용돈 다 뜯기고. 야, 뭐. 맛있는 거 준다며. 빨리 맛있는 거 해서 먹자고. 아이씨. 엄청 툴툴 대시는데 근데 다 도와주시긴 하네요. 그쵸. 얘 웃어요. 웃어. 어? 자, 어떻게 놀아주나 봐야지. 어? 자기가. 그게 뭐야? 자, 애교도 많아. 얘 뭐야, 이거. 이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와, 진짜 그렇게 기어다니는구나. 돈은 그럼 얼마 있으면 걸어요? 어? 지금 걷잖아. 지금 걸어. 지금 걷는 거야. 지금 뛰어. 아, 걸었구나. 아, 갑자기 기길래. 뭐 세 가지 다 하지. 아, 진짜. 아, 맞네. 야, 만두소의 정아. 이거 게맛살 들어가는 거 맞냐? 게맛살 들어가면 맛있죠. 아, 그럼. 진짜? 네. 아, 그럼. 그럼 정인은 거짓말 안 하니까. 아,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알아. 그것까지 알아. 안다고. 더 잘게? 그럼. 아, 진짜. 이게 애기들용이라서. 관심도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잘하는 거,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좀, 저도 좀 하겠습니다. 야, 태모, 너 자연스럽게 빠졌다. 아니. 자연스럽게 나갔는데. 아니, 그 안에 다 모아야 돼, 국보래. 응? 너하고 나하고 뭐 식사 대접해 주는 줄 알았어. 나도 저기 뭐. 애들 있어서 친구끼리 하는 욕도 못 하겠고. 이게 또 집에서 보니까 낳고 싶네. 너 아직 없냐? 아직 없어요. 계획 중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모습 보니까 빨리 낳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딸둘. 벌써 둘 하나도 없는데 일단 둘을 계획하고 계세요. 됐어 이제 내가. 아유, 간 맞추기가 제일 중요하죠. 야, 되게 잘했다 근데. 잘했지? 좋죠, 형.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근데 또 만두는 또 아이들과 같이 빚네요. 자, 해보자. 다모야, 봐봐. 이렇게 놓고 여기 바깥쪽에 물을 이렇게 발라. 어떻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꼭 누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찝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찝어. 다모 잘할 것 같아. 여기다가 해보자.
여기 자신이 있으니까. 이야, 사부야 때리는 방법이네. 이야. 이게 지금 어떠실까? 한 번씩 이렇게 찝어.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아니, 각자 스타일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 속을 꽉꽉 채워야 돼. 난리 났어 지금. 다녔어? 아, 괜찮아요? 어. 아니, 거기다 바깥쪽에. 바깥쪽에. 아, 이것도 몇 번 만지다 보니까 모양에 약간 느낌이 나오네. 삼촌들이 굉장히 잘 만드시네요. 너무 예쁘게 잘한다. 네. 아니 콘서트 있잖아. 아 콘서트 이제 3월 정도에 하려고. 내가 할 건 없어? 어? 아, 뭐 오디션 봐. 우리 뭐 노동요 하나도 없이. 노동요? 그래도 내 친구가 야 대한민국 그래도 가왕인데 노래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애절한 보이스로 전 국민을 울린 폭발적인 가창력의 거원 삼촌, 대한민국 대표 가왕의 노동요 기대되는데요. 하얀 눈꽃처럼 이 어린 나의 마린두야 만두야 힘들게 만든 만두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야 만둘 먹을 수 있겠니? 뭐 만두를 넣으니까 안 되네. 오늘이 안 되네. 제주도 생활은 좀 어때? 진짜 이제는 아예 적응이 돼갖고 진짜 육지 오는 게 힘들어요. 아, 섬사람 다 되셨네 진짜. 낯설기도 낯설고요. 내가 여기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제주도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오선도선 사는 게 좋긴 하겠어. 제가 지금 결혼식 올린 지가 거의 2년 다 돼가거든요. 진짜 좀 오히려 더 여유 있어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안 빡빡해지고. 뭐 애기 나면 또 바뀐다고 하긴 하던데. 아유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전 후가. 아... 어. 그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 잠깐 한눈 팔면 자빠져 있고 막 이러니까. 아 그 뭐냐? 그거는 수술한 건 어떻게 됐어? 저요? 아 저 맞냐? 네 올해 초에 진짜 우연히 완전 그 럭키로 발견이 돼갖고 건강검진에. 직원이 해병대 출신의 이정 삼촌은요, 씩씩하고 밝은 에너지로 예능 활동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치며 사랑을 듬뿍 받으셨는데요. 결혼 1년 후에 신장암 진단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었죠. 원래 이게 신장 쪽은 일기에 발견된 경우가 잘 없는데 어쨌든 수술로 일단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기라서 의사 선생님도 착하게 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와이프가 진짜 놀랬죠. 정말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네. 근데 티 안 내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좀 더 좀 가슴 아팠죠. 네. 이제는 괜찮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요즘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보이지? 아빠 보여줄게. 쭉, 쭉. 하나, 둘, 셋. 쭉. 우와. 우와. 야, 약간 수제만 될 것 같네. 아, 진짜 엇갈스럽다. 기가 막혀. 아, 갑자기 만두 먹고 싶어졌어. 아, 저도요. 바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따끈따끈할 때. 생각보다 잘 됐는데요, 그래도. 진짜. 네. 맛있겠다. 우리 만든 거잖아요. 완전 맛있겠지. 매운 거예요? 매운 거 아니야. 나 먹을 수 있어. 괜찮아요? 먹어봐, 먹어봐. 아, 근데 진짜 맛있나 봐요. 야, 근데 야 만두 맛 난다. 야, 너무 맛있어. 맛있네. 아, 저거 들어요? 야 정인의 집가 정인의 집에 놀러 온 것 같아. 너랑 나랑 다 정인의 집. 형들 먹게 물 좀 갖고. 네, 물. 그 탄산수로 갖고 와 탄산수. 탄산수.
땀이 많으니까. 안 돼, 안 돼. 그 탄산수로 갖고 와, 탄산수. 나 빨리 먹어.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진짜 오늘 잘했네. 뜨겁지? 생각보다 뜨거울 수 있어. 한 번에 넣으면 안 돼. 짠 거 한 피. 뜨거우니까. 맛 어때? 아, 좋아요. 맛 좋아? 쫀득쫀득 말랑말랑. 쫀득쫀득 말랑말랑. 맛있어. 아, 삼촌들 모두 합격이죠. 설거지 하시게요? 아, 제가 할게요. 물만 헹굴 거야. 근데 여기가 신기한 거 많이 본다. 애들 전용 그룹 같은 거. 이야. 야, 자꾸 늘어난다, 근데. 제가. 아이고, 이거 제가 맨날, 아직 맨날 하고 계셨네, 이거를. 이게 뭐,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좀 버릇이 좀 돼야 되거든. 네. 자주 와. 자주 와. 장난 아니야. 아, 뜨거워.